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연결된 게 우리 기자분들의 요청이 있는데요. 지금 그늘에 계셔가지고 잠깐 그 양미로 나오셔가지고 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라. 대구시에도 대리 대구의원 출입 결의하는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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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정도로 현재 대구의원을 강화를 하는 데 우선 하고 대리 대구의원은 대구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고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실상 대리 대구의원은 무산될 거 아니냐, 물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우려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리 대구의원 선정은 시민들의 절박한 것입니다. 결코 후퇴했으면 안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대리 대구의원 선정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더욱 힘차게 노력을 하고 부산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부를 것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바로 인도주의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김동훈입니다. 2006년 2월 18일 대구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가 숙진하자 입원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3월 초에 3,6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거 2,200명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입원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80명이나 되는 중환자들이 다른 시도 흥분자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에는 무려 4만 개나 되는 병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병상이 민간병원의 병상이었기 때문에 쉽게 동원하기 어려웠습니다. 공공병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병상을 비우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병원은 495병상 대구의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 크기도 하는 적자를 이유로 대구 저축자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사실상 대구에는 공공병원이 대구의원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구의원이 전담병원이 되면서 대구병원 주도 이용하던 이등록 유보자 등 우리 가까이 있는 시합교수는 마땅히 찾아갈 병원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공공병원이 하나밖에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대구시 분별, 구분별, 종합분별 등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평균 수명을 따져봐도 대구 동구와 수도구는 무려 6.7세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구병원을 이용하는 대구시민들 중 동구의 주소를 둔 분은 불과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공공병원 대구병원이 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접근적 그동안 몰랐던 공공병원의 소중함을 대구시민들은 이번에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붕괴의 위기와 그리고 공공의료의 소중함을 같이 체험한 대구시민들이 제2대구령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한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 시절 단 한 번 있었던 토론회에서 했던 말들이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겨우겨우 마련한 제2대구의원 설계도가 새로운 시장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그때 홍준표 시장이 했던 말은 대구에 삼국종합병원이 많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공공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공공병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현장에 와서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전체 코로나 환자의 70에서 80%를 열악한 상황에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했습니다. 2차, 3차 대유행이 있으면서 병상이 너무나 부족해서 정부에서 병상 동원령까지 내렸지만 공공병원 말고 민간병원의 병상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 마당에 물이 펄펄 내리는 날 컨테이너 병상까지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 있었던 박능우 전 복지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민간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위기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느꼈다. 공공병원의 소중함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에 처음 느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삼국종합병원이, 대구의 삼국종합병원이 다섯 개나 있다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병원만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요구한 설립에 관한 문제는 코로나19에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 시민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사실상 투기 과정을 거친 사안입니다. 뭘 더 검토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대구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설립 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설립 타당성 조사에서도 대구에 400에서 500병상 정도 되는 규모의 공공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장은 대구 동구에 대유령원 설립을 관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만 대유령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연결되기 우리 기자분들의 요청이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 계셔가지고 잠깐 그 양지로 나오셔가지고 네.